안녕하십니까. 빤지TV 정재현입니다. 오늘은 노기 주짓수를 배우기 위해서 남산에 있는 존 플랭크 주짓수 체육관에 왔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조깅 동그랗게. 계속 한쪽으로. 운동장도 처음 해보니까 굉장히 생소하네. 재밌어. 어렵다. 저도 원래 운동신경 좀 있어갖고 웬만한 동작도 다 따라하는데 안 해봐서 그런지 와 너무 어려운데요. 외국인 코치님께서 한국어를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조금 뭐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제 특기 기술인데요. 상체 기회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인데 이걸 막아줘야 제껴했을 때 상대가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 내 다리가 여기 있으면 빠져가요. 제껴도 상대를 제압하고 하지 못해요. 사자나 뭐 호랭이 같은 게 이제 먹이다 없을 때 어떻게 순간 막 덮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간 그냥 상체 세우면서 이렇게 그렇지! 굿! 가서 이제 더 임팩트 있게 여기서 딱 한번 쳐줘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집에서 큰인 형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 계속 연습할 거예요. 저 다른 기술, 코치님 다른 기술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왼팔은 겨드랑이 안쪽 와서 오른팔은 어깨 밀어 주시면 안 밀리려고 할 때 상대 중심이 제가 밀면 아마 안 밀리려고 버티실 거예요. 같이 힘을 안 밀릴 때 그다음 밑으로 그러면서 팔꿈치를 이렇게 안으로 잡아주시고 오른팔은 어깨를 대시고 쭉 밀어주세요. 그냥 요거는 땡기고 얘는 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고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오른다리 위로 같이 가 다리 먹고 손목 스퀴즈 재밌죠? 안할까 오늘 좀 한번 갈게요. 밀고 나이스. 이쪽으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발하고 다리 이렇게 목 이렇게 팔꿈치 잡을 줄 못해요. 이야 너무 좋아요. 만약 케이지 레슬링 하고 있으면 이렇게 팝 하고 팔꿈치 보세요. 이렇게 안 돼요. 최대한 깊게 여기에서 팔 내고 오케이. Who should I do? 평평하면 그냥 딱 상대방 리액션 기다릴 거예요. 야 같이 이거는 조금 썬 맞아 썬 내고 팔꿈치 일자로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오케이. 아 움직임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레슬링하고 주짓수는 누워도 이제 상관이 없긴 한데 저는 이제 누우면 이제 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조금 익숙하진 않은데 움직임 자체가 되게 레슬링하고 비슷해요. 거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뭐 꺾거나 졸거나 이런 것만 조금 추가된 게 제가 볼 때 이제 주짓수 같거든요. 아 오늘 해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레슬링은 어떤 동물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레슬링은 사자 한 번에 와락 덮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면은 주짓수는 굳이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약간 뱀 같은 서서히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압박을 끝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쪼여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아 주짓수 매력 있네요. 제이범 코치님 먼저 코치님이랑 영광입니다. 진짜
스파링 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올림피언의 그립은 그거 자체가 서브미션입니다. 너무 아파서 죽을 뻔했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지 저 몸무게 한 두 배 차이 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힘 차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역시 올림피언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해봤는데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전완근도 그렇고 아직은 동작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힘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고 이게 힘을 크게 쓰지 않아도 하나하나 압박하는 게 저한테 압박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주짓수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저랑 이제 레슬링도 해보고 저한테 배워보시고 주짓수도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뭐 저는 습관적으로 스냅다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같이 이렇게 해서 저도 오늘 굉장히 주짓수에 대해서 정말 큰 매력을 느꼈고 앞으로도 종종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관 언제든지 오세요. 네. 아 체육관 얘기도 한번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그 뭐 우리 체육관은 뭐 지금 2년 반 동안 하고 있어요. 그 명동역 근처에 그 남산 주짓수 오세요. 존 플랭크 난산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유튜버도 이제 유명하고 있거든요. 네, 빠지 TV. 오케이, 팔로우 하세요. 네. Thank you. 하나, 둘, 셋.